자, 오늘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먼저 GD가 발단이 됐습니다. 요즘 GD가 수사를 받고 있고 조사를 했는데 인스타그램에 요런 거를 올리게 돼요. 사필 귀정이다. 모든 일은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혐의가 전혀 없다. 무죄다라는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자신감이 돋보이는 포스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거에다가 리이이이이오유라고 지금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다영의 인스타그램 계정이거든요. 좋아요를 눌렀다고 합니다. 제가 그거를 찾아내서 확인하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갤러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거를 찾아볼라 했는데 그 GD 게시물에 좋아요가 70만 개예요. 그래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 근데 뭐 이걸 거짓말 하진 않았겠죠, 갤러가. 자, 그리고 나서 이다영 입장에서는 저 GD가 올린 게시물의 그 문장이 멋있었나 봅니다. 예, 그렇게 느꼈나 봐요, 아마도. 그래서 비슷한 포스팅을 합니다. 진실은 거짓으로 잘 포장한다 해도 언젠가 밝혀진다. 예, 사필귀정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맞춤법이 틀린 것을 가지고 갤러들이 설왕설래를 하고 있습니다. 밝혀진다가 원래 요 밝혀진단데요. 근데 이게 맞춤법이 틀렸다는 거죠. 맞춤법이 틀릴 수 있습니다. 밝혀진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자주 안 쓰고 글로 쓰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일상 대화는 더. 그러니까 여기서 혀가 헷갈려요. 혀가. 혀가 헷갈려가지고 밝혀, 밝, 켜. 요렇게 쓰는 사람들은 많아요. 아직까지 의무교육을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 유치원에 재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소리 나는 대로 발그가 아니라 이제 겹받침을 잘 모르시면은 발 순수 발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모를 수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바흐켜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참신하게 틀린 거예요. 약간 독일어 같아요. 마이 바흐 이런 발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갤러 디시 인사이드 갤러들도 그렇고 덕후 유저들도 그렇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 예술적인 감동을 받은 거죠. 너무 참신하니까. 자, 그래서 기사도 났습니다. 기사도 났는데 그 맞춤법 얘기도 나오고 팅을 요 포스팅도 했는데 그 이다영의 인스타그램에 의미심장한 게잘안 보이네. 상하동, 상하동2, 상하동3 해가지고 12월 2일 뭐 12월 뭐 며칠 뭐 이런 식으로 아이폰 우리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면은 장소명으로 화일명이 정해지고 그리고 밑에 날짜가 써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같이 올린 거예요. 야, 인스타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상하동이 어떤 거냐면은 여기 뭐그 정신병원도 있고 무슨 용인정신병원 근처인데 거기에 숙소가 흥국생명 숙소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저 날짜가 언제냐면은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시합에 뭐 독감인지 코로나에 증상 반응이 나와가지고 결장을 했다라고 뉴스가 나왔던 그 시기랑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마치 녹음 화일을 증거로 갖고 있다는 뉘앙스로 지금 스토리가 올라갔잖아요. 저의 뇌피셜로는 때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재영이 인터뷰할 때 훈련 때에도 킴에게 토스가 안 올라오자 그게 킴이 거기에 항의를 하는 의미에서 30분 동안 비속어를 혼합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면서 그 얘기를 기자와의 인터뷰 때 말을 했잖아요. 그저 뭐냐 더 스파이크지 그쪽하고 김종건 기자하고.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녹음한 것 같아. 고성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이때다 하고 핸드폰 딱 눌러서 녹음 기능을 몰래 켰을 수 있잖아. 그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딴 거일 수도 있어요. 뇌피셜이니. 근데 정황상 그래서 그때 그런 갈등이 있었으니까 출전을 좀안 하고 그냥 감기라든가 그런 걸로 사실이 아닌 걸로는 보도 자료를 내고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요. 물론 인터뷰 내용에서는 리그 개막 직전이라고 했으므로 바로 그날은 아니고 비슷한 언쟁이 12월에 발생하여 이때다 하고 녹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추정해 보았습니다. 갤러들이라든지 덕후 사이트 쪽에 유저들의 그 반응을 보겠습니다. 발이란 글자가 써지는 걸 처음 알았다. 발이라는 글자 자체를 처음 본다. 처음 봤습니다, 저도. 자, 발랑 까졌다. 작전명 발길이. 인스타 좀안 하면 뭐 죽냐. 그래도 정직한 점이 있다. 인스타를 누가 대신 써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한다. 지능이 낮은 걸로 밝혀져. 진흥, 신흥, 은스, 거지프로 포상, 한 쓴다 해도 어흥, 재승, 강흥, 밥을 켜, 라이트 지 쓴다. 라이트는 뭐지? 창조적으로 무식하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예, 요거는 제가 했던 의견이랑 비슷하네요. 발흐이 너무 임팩트가 세서 켜는 무침.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발흐라는 글자가 없는 글자예요. 없는 글자. 이 세상에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폰트가 이제 깨졌어요. 다른 폰트로 나옵니다. 요런 것도 굉장히 웃겼다. 오늘은 뭐 내용이 뭐 별로 없고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돌파르 배그 더 피셜이었습니다.